아니 근데 밀붓을 던져야 되는지 힐붓을 던져야 되는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는 하면서 느껴야 돼? 그런 걸 정해줘야지. 정해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오버워치는 케바케인데 왜 그 상황에서 딜굿으로 던져야 되는지 그러면 몇 판 딜굿을 던지고 지금 방금 여기서 딜굿을 던져야 되는 일을 경기를 하고 있는데 껐다 그러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그 이유를 알려줘야지. 그 이유도 알려줘야지 않고 딜굿을 끝나고 얘기해주면 되잖아. 이게 바로 우리나라 아니, 조용히 해. 와인이나 먹어. 와야죠. 와인이나 처먹으라고. 내 채널에 구독하라. 이거 헤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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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지 맞죠?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 먼저 노래 끄고 우리 운전 집중하자. 흔들지 마. 내가 열어줄게. 딴딴딴 짜라라라라 딴딴따단딴 짜라라란짠 궁짝 궁짝 가자. 우 리치 망고 리치 망고.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직접 담은 연어잔이거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형님이 엊그제 말을 잡으셨어요. 말고기.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숙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와. 말고기 고소하다면서요? 그렇죠. 피부 엄청 좋고요. 고소합니다. 아? 수사기. 뭐 마실 거야? 모두의 마블? 누가 한번 보죠. 클레. 아 네. 54포. 3.48. 5.64. 영웅의 준비에 5,600. 13,53. 끼를 조금 더 넣어야 돼요. 한 7,000? 7,000에서 7,500까지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힐은 11,000까지. 딜이랑 힐이랑 둘 다 좀 더 많이 해야겠죠. 약간 뒤에서 힐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약간 탱커들 뒤에서 힐하고. 네. 그러니까. 금화야. 그 무슨 유저예요? 시그마요. 아, 금화가 시그마? 네. 오케이. 오케이. 식당이 해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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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이리와 주세요. 이리와 주세요. 이리와 주세요. 님들아 우리 탱커 기다려요. 맞다. 아니잖아. 힐 좀 줘. 힐 좀. 스테이지 없어. 오케이. 너무 아픈데. 준비 타이피. 왜 떨어나? 박수를 외쳐요. 만약에 이게 여기 현실 피드백이 아니라 영상을 보내주셨으면은 많이 깠을 것 같은데. 몸좀 일단 살이고 리플레이 한번 볼게요. 힐 게이지 관리가 일단 1차적으로 안 돼요. 힐 구슬을 많이 던지는 게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힐 구슬을 많이 던지는 이유가 힐 게이지 관리가 안 돼서 힐 구슬을 많이 던지는 거거든요. 힐 구슬을 던지라고 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부터 힘이 없어요. 지금 보면 바닥이잖아. 여기서 상대가 이제 여기 2층에다가 이제 오리사 궁극기를 깔거든요. 근데 안 때려요. 이걸 안 때려요. 지금 조금만 때리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다 나노 강화제를 다 받은 상태예요. 지금 여섯 명이 다 공격력 50% 증폭이 다 들어간 상태라고 하죠. 융화 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융화를 키면은 최우선 타겟이 저거 공격력 증폭. 저걸 무조건 때려요. 지금 벌 계속 해기지다. 항상 없어요. 항상 없는데 이게 왜 없냐. 지금 허공에다가 이렇게 힐 게이지 남겨.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탱커들 체력 널널하죠? 근데 또 묻히고 또 묻히고 또 묻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심지어 이게 묻힐 때도 뭐가 문제냐, 길게 끌어요. 그냥 거기서 베이지가 소모되는 걸 묻히면 디바할 때 줄 때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고. 이게 지금 계속 보이니까는 게이지가 항상 없어. 항상 이 유지예요. 이 유지.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힐 구슬만 던지니까는 궁극기 차는 속도도 느리고 붙여줄 때 이런 식으로 단타하고 이렇게 해놓고 애들 체력 조금 더 깎인다. 펑펑 한번 살짝 붙여줘.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계속 관리가 되죠. 지금 상대가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을 피가 게이지는 얼마 깎이지 마. 아 이게 묻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마 힐 게이지가 조금 관리가 되실 거예요. 이게 관리가 되면은 뒤굿의 비중은 좀 높습니다. 저도 질문을 해도 됩니까? 뭔데요? 뿌렸을 때 보이는 노란색 가루 기준입니까? 에임 기준입니까? 노란색 가루 기준이죠.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걸 알려줘야지 맨날 쓸데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 힐 한 번씩 붙여주는 거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탱커들 따라다니는 거 저희 같은 경우는 돌진형 탱커라서 들어올 때 힐 해줘도 될 거예요. 시작할 때 가서 들고 있어요. 그렇죠? 팀이 우리 클레놈들 있네. 아, 씨. 아니 근데 뒤굿을 던져야 되는지 헬굿을 던져야 되는지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는 하면서 느껴야 돼? 그런 걸 정해줘야지. 정해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오버워치는 케바케인데 왜 그 상황에서 뒤굿으로 던져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맵바 뒤굿을 던지고 지금 방금 여기서 뒤굿을 던져야 되는 걸 경기도 하고 있는데 껐다 그러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그 이유를 알려줘야지. 그 이유도 알려줘야지 않고 뒤굿을 끝나고 얘기해주면 되잖아. 바로 아니 조용히 해. 와인이나 먹어. 안녕하세요. 저거 신경 쓰지 마요. 저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쫓아내고 정면만 보시면 돼요. 저쪽 다 클레논 그 클레논 분들이 네 명이에요. 아. 어떻게 이러냐? 난 이런 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 터 인싸다. 아. 저 위도우 나왔을 때는 지금 방벽도 없죠. 네. 방벽 없으니까는 위도우 위치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조합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이러면은 그냥 화물 묻지 말고 돌아봐요. 화물 묻지 말고 돌아서 상대를 긁어주세요. 계속. 2층 말고 그쪽으로 돌아서 긁어서 던지면서 힐러들 막 데리고 공격하고 팀원들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 우클릭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긁어주세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들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고 애기물 신경 쓰지 말고 정면 긁어주면서 이바람 같이 바티스트 불어주고 싶어. 자 호그 그랩 조심하고. 오케이 아까처럼 트레이서가 물러왔을 때 그 집중을 트레이서가 저를 작정하고 물러온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어떻게 거기에 집중을 하는지 지금 여기서부터 자 어그로 끌리거든요. 계속 트레이서 점을 빠지고 당연히 이때는 때려야겠죠. 숨을 쓴 것도 잘했어요. 힐굿을 던진 것도 잘했어. 그러면 트레이서 자체도 힐굿을 모이다가 살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안 때려요. 빠진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부터 딜을 안 쳐다봐도 돼요. 근데 계속 그냥 딜을 쳐다봐요.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위치를 계속 체크하는 거. 근데 체크를 한다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모이라는 똥딜이고 모기딜로 얘를 잡을 순식간에 녹일 수 있는 딜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라 혼자 얘를 체크한다 해서 달라지는 게 있거든. 정면, 정면 보면 신형상도 있고 노란상 많아요. 근데 둘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막 일부러 저격 형식으로 흔드는데 내 페어 힐러도 같이 있고 페어 힐러가 나를 케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믿고 그냥 내 무빙을 신경 쓰면은 트레이스도 잡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무빙 치는 거는 얘를 보지 않아도 칠 수 있잖아. 내 등을 쏘고 있어도 나는 좌우 무빙을 칠 수 있고 내가 피가 좀 깎여 뒤에서 날 때려 그럼 그냥 좌우 무빙 치면서 정면 보는 거예요. 계속 킬 내는데도 실패했고 뭐 계속 물었는데도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 정상적이라면 트레이서가 빠져요. 이제 저렇게 이렇게 바로 빠지게 돼. 저게 뒤를 도는 플레이의 단점이에요. 뒤를 돌아서 효과가 안 나오면은 정면이 다 밀려버려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계속 뒤돌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실제로 파는 메뉴인 거예요? 네. 하나 더 무실 뇸뇸뇸뇸 알파카 파카 살아있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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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구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죠.